허리 다리 팔이 거래야. 야 이제 쥐상 빠져 그런지 반발 짝도 못 나가겠다. 그럼 차라리 더 잘 됐을까. 우리 시장 들어가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 집 그냥 팔고 가겠어. 아이버지 시장 왔으면 시장에 들어가 팔아야지. 왜 이쪽 불나게 길골목에서 팔겠어. 야 시장 들어가면 고가 세금은 내야 되지. 거기 들어가면 돼지고 장사들 갖다가지. 이게 또 너무 죽은 거 알겠지. 뭐 시끄럽 정말. 야 여기서 차라리 팔겠어. 차라리 네? 답답하다 야야. 아니 시장 왔으면 시장 안에 들어가서 세금도 시원히 물고. 야 이것도 너무 좀 거기랑 시원히 말하면 팔게 되면 속도 시원하지 않나. 답답하다 정말. 아이 시원하지 않은 고기를 어떻게 시원한 고기랑 시원하게 팔아먹으면 정말 말하겠는데. 이게 내 원래 싫은 못 하겠다. 네. 그나저나 당신 그러지 말고 여기서 돼지고기를 싹 쏘고 소리치는 연습부터 해보고 들어가겠어. 뭐 내지 소리쳐라고? 예 그래겠어. 내 어디 소리치는데. 아 당신 소리 잘 치지 않구만 또 어제. 자야야 이 사람이 창피하게 소리치고. 어제 그럼 오늘 핸드폰 없는 걸로 하람도. 어? 아예 핸드폰이 팔아 싸주겠다며. 그래 빨리 소리치입사 빨리. 당신 소리쳐야 돼요. 야 정말 빨리 소리쳐야 되지. 뭐 한번 좀 쳐보자. 야야야야 하나. 자자 쌉싸 쌉싸 이년년년 넘어주 고기 쌉싸 구성 고기라 해야지. 어째 자꾸 넘어주 고기라고 말하는데. 야 답답하다. 아 그래 넘어주 고기 보면 넘어주 고기라지. 그래 뭐 말고기라 하겠는가. 넘어주 고기라 하지 말고 고저 고기라 말하란 말. 다시 야야야 자자 쌉싸 쌉싸 저 넘어주 고기 아닌 고저 돼지 고기 쌉. 넘어주 고기 아닌 고저 아이 고소 돼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당신이 원래 내가 이 원래 시키는 게 우둔하지. 당신은 오늘 고소 입을 딱 닫아놓고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게구만. 알았습니다. 버버리처럼? 예. 그러다 말하기 싶을 때는 어쩌나. 혜택을 꽉 꾸물 깨물고 그래 고소리 참 없어. 야 어서 내가 그게 뭐 말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을게. 그런데 이거 봐서 어제 말을 하지 말은 좋은데 이거 오늘 어머지 고기란 말은 당신이 입에서 나오면 절대 아이 됐구만. 들었습니다. 야야 알았다. 고기 많이 팔라는가 해서 고기 많이 팔라고 지금 너 아버지를 내서 장사를 하고 말까지 다 어째? 돼지 고기를 팔라고 소리 치라고가 아 자꾸 너무지 고기라고 말하지 야 이거 아야 아버지 그 허랑들도 못한도 못한 이만 그게 비 허랑주라야 야 가만히 있는 게 하는 거 봐봐 이게 배워서 보면 자 돼지고기 삽죠. 요거는 수천의 돼지고기고 요거는 수천각 돼지고기고 다 빨리 가면 후회하지 말고 빨리 빨리 와 삽죠. 요놈의 돼지 이정만 몇 마리 왔다. 오늘 네 아버지가 돼지고기 팔고 아버지 집을 버려다 가자 너네 길 팔아. 아니야 너 젊은 아들이야 남사스럽게 이대고 너 집값 미치지 마 가지 달아. 어머 내 말아 잡죠. 오늘 우리 동창 만에 한다고 깬데 근데 그 돈 무슨 일 내가 그 돈 꺼줘. 어제 그만 그만 아버지 나를 돈 줘. 돈 얼마 낸다 돼? 50원. 그리고 내한테 돈 5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45원은 엄마부터 달라. 아 엄마 돈. 돈 50원 내. 아 옳다. 그럼 그러지 말고 그저 돈 대신 이 돼지고기 가져가. 이거 한 소금은 가져가. 어 그래라. 이 낙내 정신 없었구만. 어제. 아 돼지고기 한 그릇 팔았지라도 열 분 뭐. 80원 우리 30원 미치는데 아 그럼 다 20원 가져가라. 우리 무슨 거 장사하겠어. 자 이 사과한테 다 팔지도 못하고 딱 가자. 야 그게 방태 좋은 짝인데나 아이 이럽다 가자. 아 가라 10분만 가져가라 10분만. 이러면 내 맨지 설까? 야 맨지 서도 인간으로 피서지면서 에이 모르겠다. 돈을 거두는데 돼지고기 가자. 야야야야야 어? 어때? 그대 남자의 주머니에도 도이세 마음이 든든하다. 오다 이거 가져가. 망탕 쓰지 말라. 야야야야 그 통장 내놔 다 그 끝난 가지고 나. 아 통장 다 사람만 먹겠어. 돈 다 주면 말이 맞아. 저게 무슨 그런 말 저렇게 다르세. 아이 근데 제가 주 돈은 망탕 쓰지 할까? 그 돈 무슨 만에서 까 망탕 못 쓰겠습니다. 망탕 쓰면서. 야 근데 나 자 저렇게 보내놓고도 속이 끼얼음직하다 야. 아 또 무슨 얘기냐면 이 날에 정말 이상해요. 아이 뭐 아들 지쳐 먹다가 야 이게 넘어져도 거기다 하면 자 얼굴이 뭐이 돼요. 젊은 아들이 이빨이 좋아 그거 와닥와닥 씹어 먹는 하면 언제 넘어져 거기인지 거저 거기인지 알 텐데. 에 오늘
나는 또 돈 벌 일이 생겼다. 아, 내가 들고 신바람 시키는 안갈색이 어디나 제그 뭐예요. 꼭 너희 또 생기겠다. 돼지고기 사서 10전에 잡은 돼지 꼬마. 돼지고기 사서 10전에 잡은 돼지 꼬마. 거기 돼지고기도 아줌마, 이게 돼지고기 아니고 땅나긴 고기겠어. 야, 이 아줌마 웃긴다. 그럼 어디 한번 볼까? 고기 졌었구만. 그런데 어째 이 돼지고기 마다 된 것처럼 푸른푸른 게 이런가? 너무 주고기 아임도. 이 아줌마 봐라, 식전에 이 그거 불새를 잡느라고 피를 잘 빼재그러셨구만. 고기는 인간 좋은 데 이래. 안 되긴 뭐요. 장사꾼이 제비를 속에 먹는다고. 네, 아줌마 별로. 아이 그랬어 아줌마. 야, 어이 아줌마. 이게 듣지 못하잖아. 못 듣고 못 말하는 버버리구만. 나를 따라온 찐꾸 있구만. 찐꾸이. 야, 그게 원래 멸대처럼 비담하게 생긴 게야. 찐꾸라 하긴 니 똑 드러났다. 아이고. 무슨 거 어째? 무슨 일하는 거? 아이고만, 이게 식전에 잡은 돼지라고 지금 말해주느라 그랬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어째 이게 껍질이 이렇게 쫄빨가났습니다. 손님들이 이거 싸가지고 이게 그게 털이라 했잖아. 그래 검질하기 바빠한다. 내 이렇게 껍질 밝아가지고 왔었고. 그런데 아줌마니 껍질을 치르기 힘도. 나는 별로 반가봐요. 그거 그냥 됐을 것만. 예. 아줌마. 무슨 거 어째? 야 잠깐 어째? 네, 더 답답아. 빨리 고기나 주 집에 가겠어. 내 그 사자 그램도. 서른 근? 무지개 그렇게 많이 싼단 말이야. 내일 우리 집에서 예. 식당 개업하구만. 그래도? 예. 오, 손님이 오늘 나를 몇 마리 만났었구만. 어디가 이렇게 좋은 고기를 싸겠는데. 이 미식이. 아이, 근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근에 얼마요? 이게 시장가보다는 녹수구만. 저기 8,50원 하겠어. 아니 무슨 돼지고기 그렇게 비싼가? 아 비싼데? 아줌마, 네. 내 이렇게 많이 쌌는데 조금 깎아주면 아이됨도. 야 여기서 더 깎으면 내 무슨 장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난 시장 들어가보지 뭐. 아줌마! 어째? 쌉쌉쌉. 깎아주겠어? 네, 깎아주겠어. 쌉쌉. 얼마로 주겠어? 8,50원 쌉쌉. 파란? 기렵사. 가만 생각하면 내게 얼마 떨어지는가 보자. 저... 아이 이 놈아! 어째? 이 놈! 너 뭐? 아 저거 다 자꾸 따라와서 가만 있어. 어째 자꾸 말하자 그래. 저 방 확 그래. 미리 따라한다. 아유 저게 이제 무슨 놈 무식이 나네. 아니 저기 아이 그 저기 손님 노다지 파는 만났다고 지금 말하기 싶박이랬구만. 두문두문 이래. 아이 그 그게 무슨 노다지 파요. 아이 이 무식이 어려서 좀. 아이 이게 뭐라는 게 이제. 아이 손 어째 가만히 있니요? 니 이제 뭐라 했으면 해라. 어쩌 안 해줘. 아이 이 고기 근데 내 사다. 내 사다? 아이 이 고기 내 먼저 사다데. 내 이제 곧만 다 쌌는데. 야 손님이 이거 싸서 혼자 어떻게 다 잡수자 그래. 아이 어째 뭐 먹는가? 어 그저 지대 먹고 볶아 먹고 닭아 먹고 물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마지막에 남은 돼지고기 살짝 좀 먹겠다. 이게 이제 보니까 모조리구나. 야 돼지고기가 누구한테 살짝 쳐먹는다. 야 나는 먹는다. 돼지 꽁치도 똥똥 잘라가지고 깍두기 김치까지 다 해먹는다. 아이고 이게 바늘 모조리구나 이게. 이야 좀 가라 좀. 아이 이모 어째? 이게 야 이제 나쁜 고기다. 야. 내가 나쁜 고기인 거 안다 어째? 아이 가 어디 있지? 아이 이게 야 너 넘어진 고기네. 야 이게 넘어진 고기인 거 안다 어째? 아이 너무 전문 넘어진 고기만 산다 어째? 내 무슨 인디어 헐리우드 같으려야 빠지는 탁 해. 아이 내 배리 나서 이거 다 싸겠다. 아이 아 그냥 하지만 다 싸다 그냥 또 이것도 마주 코드였어 여기다. 그래 갔으면 다 싸겠는데. 아, 이게 모두 얼마 되는가? 가만 있어. 아까 얘네 수목은 팔았으니까 여기 한 50개 됐구만. 50개? 예, 그러니까 그래, 뭐 얼마입니다? 400원이지만. 400원? 예. 가만 있어라. 나라 아까 500원 주는 것 같던데. 어, 어서. 100원을 또 벌었다. 이게 땀 맞았구만. 얘 아줌마. 이봐. 어째? 내 말할게. 당신이 이거 집에 가져가면 저기 망한다 이 장사.
에 망해도 내 망하지 네 망하니. 아이 이거 내. 아이 이봐. 어째? 그래도 당신 그 집에 가지고 당신 안 가도 당신 맞아야 되는 거 봐라. 야 맞아대도 내 맞아대지 네 맞아대니. 야 좀 모조리. 에이구 내 모조리 하고 같은 애 하겠어. 잡는 게 아주마 이거지. 제가. 자. 남이 어섭선에 싸갔는데 왜 그거 너무 주먹이라고 알려주면 그래. 예? 아 이모 당신 이렇게 사람을 홀려 팔아먹어도 속이 시원하? 아 내가 그 홀렸습니다. 당신 너무 주먹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다 싸겠다 했죠 그모님들. 땡! 어째래. 이제 다시 무슨 봉병 맞지 않는가 봐라. 어디다 장사 더럽게 먹으면 그게 무슨 아니 내 못쟤도 그래. 그냥 싸가는 거지. 이제 정신 나가. 야! 야! 맞춰라 이게. 야 어째는. 이게 어째는. 봐라! 아이 가서 가겠다한테 어제 어제 야 그만해 너무 죽어인 거 알래? 안돼 야 앞집 옆자리 다 없다 봐 뭔소 거기 나이 가지 말았던 게 억지를 보내는 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일이 내 탓인가 그래 당신 탓이야 이만 그러면 너무 죽어 거기 아력 땅 잡아들 거지 알았지 그래 아 그래 막 때리더 야 그러면 옳다 했지 그러면 아 그래 옳다 했지 뭐 그러니까 아 그래 더 세게 때리더 다시 오면 하나도 없어. 이제 그 뭐 올바른 나가네 와 다 사갔다. 다 사갔다. 제가 있다야. 어째냐? 어제 대중이 다 팔았다면 여기서 뭐 한도? 어제 어제 내 소리 어디 못 듣겠네? 어디 맞아 대중 우리가. 야 가자 빨리 어디 아유 여기 말고 여기 가자 빨리. 저기 달아나는구나. 야, 이 너무 주걱이 물려달라. 서울에...